ROR 44번째 액티브 레코드 쿼리에서 조이닝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못해서 그 이후부터 천천히 같이 보면서 하나씩씩 액티브 레코드는 파인더 메소드를 이용해서 조인스라는 파인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조인을 이용해서 쿼리 결과를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인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QL을 그대로 쓰는 건데요.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가 이게 모델이고요. 이게 점 조인스 해가지고 이 뒤에 이제 레프트 아우터 조인하고 클라이언트가 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조인하는데 여기 쓸 때는 여기 테이블 이름들 명시해줬고요. 클라이언트 거에 테이블 이름도 여기 명시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 실행되는 쿼리는 여기 셀렉트 클라이언트에 이렇게 되고 요 뒤에 쓴 부분 여기에 이렇게 설정되면서 이 쿼리가 실행됩니다. 이거는 직접 SQL 쿼리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다 안 되면 이거 하겠지만 자주 안 쓰는 게 좋겠다. 복잡한 조인을 걸 때는 저렇게 조인스에다가 자기 디스크라이브를 다 그 다음은 이제 어레이나 해시로 이용해서 명명된 어소시에이션을 사용하는 건데 여기 주의사항으로 여기에서 설명하는 메서드는 이너 조인일 때만 사용되고 레프트 조인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아우터 조인 쪽에. 네, 액티브 레코드는 어소시에이션 이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 예제를 보면은 카테고리가 있고 호스트, 코멘트, 게스트, 태그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요. 카테고리는 여러 개의 포스트를 가지고 하나의 포스트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따르고 코멘트하고 태그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코멘트는 포스트를 이렇게 따르고 하나의 게스트를 가지고 이게 유저겠죠. 여기서 보면 한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고 유저 테이블은 코멘트 하나 가지고 있고요. 태그는 마찬가지로 포스트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에서 이 구조를 기반으로 이제 여기서 설명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카테고리 점 조인스 포스트 하면은 이너 조인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해시나 어레이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은 셀렉트 카테고리 왜냐면 카테고리에서 했으니까 카테고리고 여기에 이너 조인 뒤에 지정한 테이블 이름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스트로 모델 이름 이런 게 아니라 객체 넘겨준 거죠. 해시로. 그러면은 포스트에 기본이니까 이거랑 조인된 정보가 있잖아요. 이게 카테고리 쪽에 보면. 그러니까 포스트 언더바 카테고리 아이디가 있고 카테고리에서는 자기 거 아이디. 그러니까 요 앞에 거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요 뒤에 거는 요 상대방의 아이디 사용하시는 거 보면 영어로는 뭐 카테고리 오브젝트 포올 카테고리 스윗 포스인데 카테고리 객체를 가져오는 거죠. 전체 카테고리에 잠시만요. 조금 영어가 더 어렵네요. 네, 이 그 사실 카테고리에 모든 포스트들 저 사실은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 것을 보고 자기가 그냥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포스트를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를 잡아내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면 이 스크립트, 그러니까 SQL 스크립트도 요렇게 이해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계속 이거를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을 해봐요. 아, 포스트를 갖고 있는 카테고리만 골라라 이런 식으로 또한 진행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이렇게 그냥 하면은 카테고리가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어요. 포스트가 카테고리를 뭐두개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때 카테고리를 유니크하게 가져오려면은 이 뒤에 점 유니크를 붙이면은 유일한 카테고리, 그러니까 카테고리 중복을 제거해서 보내준다는 거죠. 왜냐면 이너 조인 하면 여기 포스트가 카테고리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카테고리가 두 개씩 똑같은 게 나오니까 이렇게 유니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멀티플 어소시에이션인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면은 카테고리와 코멘트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포스트 목록을 가져오는 거죠. 이너 조인의 카테고리의 아이디, 여기 잠깐만요. 예, 네, 순서가 저 될까요?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여기 써 있으니까 저도 읽어볼게요. 전체 포스트를 가져오는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 이상의 코멘트가 있는. 그렇지.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로는 포스트 객체만 주고 네. 카테고리랑 코멘트 객체는 주지 않죠. 그렇죠. 맞아요. 최종적으로 하는 게 포스트에 대한 거를 리턴하는 거. 이게 낚시인 것 같아요. 마치 연계된 것도 한번 쿼리로는 다 불러왔었으니까 쿼리 스트림에는 데이터가 다 오는데 실제로 오브젝트로 만들어 아니 여기 그 저 셀렉트 문을 봐도 알잖아요. 셀렉트 포스트만 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nested association인데 여기 보면 아까 포스트가 여러 개의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 코멘트는 한 개의 게스트 모델 객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면 코멘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코멘트를 가지고 있는 코멘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포스트 목록인데 뒤에다가 이제 여기 지금 루비 2.0 문법인데 해시로 게스트가 이렇게 지정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게스트 정보도 있는 코멘트를 가지고 있는 포스트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멘트가 있는 포스트를 가져와라. 그런데 포스트는 하나의 게스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해서. 네, 코멘트가 그러니까 게스트를 그렇지. 가지고 있는 코멘트들만 그렇지. 가지고 있는 그렇지. 포스트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제 코멘트에 이 has one 게스트가 만약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못 불러 여기서는 안 불러오겠죠. 보면서도 헷갈리네요. 저도.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려요. 네. 굉장히 헷갈려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복잡해지는데 카테고리가 우선 포스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개. 그렇지. 그리고 포스트는 또 여러 개의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 근데 태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끊어서 보면 포스트가 있는 카테고리들만 가져오는 건데 이 포스트는 또 코멘트하고 태그가 있어야 되는 코멘트나 태그가 있는 포스트들만 가져오고 또 그 중에서 이 코멘트는 네, 그렇죠. 코멘트와 태그가 있는 그리고 이 중에 또 코멘트는 게스트하고 연결된 그렇지, 그렇지. 것들만 가져오는 위에 선언된 모든 것의 최종형 조인 모델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있죠. 네. 여기다가 이제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여기다 점 유니크해서 결국은 유니크한 것들만 가져오겠죠. 네. 이거 작성하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쵸. 한줄로 끝내버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면 요 이런 것도 쉽게 만들 수가 있다. 이거 하나씩 보면 볼 수는 있는데 이쪽 어디서 뽑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가 있으면 좀 이해하기 그쵸. 그렇죠. 보이면서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로 보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여기 위에 몇 번 보니까 이거 보는데 알겠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 콤마로 나가는 거하고 이렇게 해시로 나가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해시로 나가는 건 nested로 이렇게 조인이 들어간다는 거. 그거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해 줍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한 번씩 다 해볼게요. 쿼리 진짜 어떻게 나가는지.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로 된 거 말고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네. 그리고 이제 컨디션을 이 조인 할 때 컨디션을 직접 지정한다는 건데 컨디션은 어레이나 스트링 그리고 해시 컨디션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죠. 예제를 보면은 시간 지금 레인지 값으로 만들었고요. 시간을 그리고
클라이언트 오더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목록을 가져오는데 이때 여기 이런 식으로 다 적어줘야 돼요. 테이블 이름을 그러면 오더의 생성일이 타임 렌즈니까 이렇게 해시형으로 주면 알아서 비트윈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밑에 없네요. 네, 비트윈으로 바뀌면서 비트윈 SQL로 바뀌겠죠, 저 부분이. 그리고 이걸 좀 더 쉽게 지금 클리어하게 바꿨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orders.created@ 이 부분이 지금 스트링으로 쓴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해시형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create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위에 걸 쓰면 그게 이제 DB 바꿀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예전에 뭐지? MySQL 막 쓰다가 PostgreSQL 막 넘어가고 이럴 때 저게 제일 문제예요. 왜냐면 저런 식으로 점 오더스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PostgreSQL에 예약한 거예요, 그게. 아, 오더스가요? 아니, 오더스가 아니라 뭐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MySQL 아무 이상 없다 PostgreSQL 넘어갔는데 예약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형식으로 된 애들이 저런 식으로 조금씩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클리어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는 건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하드코딩, SQL을 하드코딩하는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 그 고유의 그 작업 관계가 있을 때 위에 오드 앞에 테이블, 오드 자체가 테이블명이죠. 그러면 아닌데 오드 칼럼명이죠. 칼럼명 아니죠. 테이블, 오더 테이블도 아까 있었잖아요. 아, 이건 그게 아니라 오더 테이블이 있고 클라이언트 테이블이 있는 거야. 클라이언트 한 명이 여러 테이블 개 테이블 자체를 명, 명시를 해주면 위에 아니, 것도 그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테이블 어디에요? 여기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나 MySQL이나 우리가 아는 DB에서는 이럴 수 있지만 새로운 DB가 나왔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저도 저기 뭐지? MySQL에서는 저게 테이블명을 안 쓰고 그게 셀렉트가 되는데 저기 뭐지? 어디야? 포스트그리에서는 그 DSS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거기 예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테이블명을 붙여서 이렇게 읽어 와야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많이 들어. 그런 게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 우선 요거 요대로 한 번씩 해볼게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감도 안 모델을 파트너로 지금은 다 4.0으로. 네. 가이드가 4.0 가이드. 네. 이제 3점대는 머리에서 싹 비워야 돼. 아, 지금 다 해?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만들려고. 네. 그리고 근데 포스트 모델이 나머지는 안 써져 있는데 저기 레퍼런시스는 써줘야 되잖아. 카테고리 만들었어요? 네. 하고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지금 뭐였죠? 코멘트 네. 모델인데 얘도 빌롱 포스트 이거는 여기도 여기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은 이제 바꿀 게 많으니까 레퍼런시스는 근데 네, 레퍼런시스 하면 빌롱스트는 네. 만들어주는데 네. 헤드맨이는 왜 안 만들어줄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 다 있는데 아, 왜냐면 헤드원 때문에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헤드원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모든 게 헤드맨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헤드원도 될 수 있고 헤드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옵션을 줘서 안 만들던 거. 네. 포스트. 그러면 이게 오늘 트라이 할 때 네. 해봤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쿼리 네. 보니까 셀렉트가 포스트 나 스타로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걸로. 셀렉트를 스타로 주면 그게 이거로딩처럼 인클루즈처럼 객체가 이거로딩이 되나 이런 거. 아마 바로 다음 섹션이 이거로딩이니까 그쪽에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하나씩 해보고 가볼게요. 이건. 또 2로 바꿨어요. 아 이거 옆에 그때 알려주셨는데 옆에 여는 거 알려주셨는데 까먹었네.
글씨가 좀 안 보이는데 모델만 제가 열어볼게요. 우선 카테고리가 포스트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요. 해시맨이 포스트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델 빌롱스 카테고리 데이터 이거 적어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이 코멘트 모델 빌롱스 데이터 해즈원 게스트 그리고 네, 이건 다 되어있겠네요. 게스트랑 태그 여기 다 되어있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파일 한번 봐볼게요. 카테고리 모델을 생성하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델. 포스트 모델은 카테고리 레퍼런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코멘트 모델. 아, 코멘트 테이블. 코멘트 테이블은 포스트의 레퍼런스 가지고 있고요. 게스트는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 태그는 포스트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죠. 이거 잘 보세요. 나중에는 저 제너레이터 안 쓰고 그냥 자기가 그냥 다 처음부터 코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걸 잘 지으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맞춰서. 근데 이거 인덱스 2로 원래 있었나요? 없었어. 옛날에 없었어. 그러니까 3까지 못 봤다. 옛날에는 밑에서 만드는 거야. 아래 맞아. 저기 스키마에서 보면은 그게 만들어져. 이게 좀 바뀌었나 봐요. 조금씩 이제 바뀌어. 4.5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 됐고, 그다음 마이그레이션을 좀 알벤스지 않아요? 진짜. 근데 왜 본격이 시작했었나? 본격이 다 없었는데. 안 쓰면 내려가던데. 응? 안 쓰면 못 찾던데. 그 발매를 한 다음에 그 그거에 이제 리허시 리니시 하면 그 한계에 맞게끔 다 했는데 번드 인덱스 써요? 번드 익스피트요? 응. 저는 가끔 쓰는데 왜 나는 한 번도 안 쓰지? 번들러 업데이트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응? 번들 그러니까 나 번들러 제 그거 다 쓰는데. 아, 그 레이크 버전이 여러 개 있는데 아마 쓰는 걸로 알고. 잠시만요. 제가 이거 데이터베이스 생성 안 했잖아요. 아, 이미 네. 오, 전문의 개그맨 열심히 하던 분이 예리하십니다. 아, 근데 마이그레이트 하면 원래 크리에이트 다음에 그 마이그레이트가 아, 되는데 롤 콜이 오는 거죠. 아, 이건 됐을 거야 이제. 이게 텍스트 쪽이라. 아, 마이그레이트 하면 DB 생성은 안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DB 테이블이 지금 보면 카테고리 생겼고, 포스트 모델 생겼고, 코멘트 모델, 게스트, 아니 태그, 테이블이 전부 다 생겼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콘솔로 해가지고, 아, 이거 지금 DB가 네. SQLite3가 아닌가? 네, 포스그리 SQL DB가. 저 MySQL 안 써가지고 이제 SQLite3에서는 DB 그 DB가 그렇죠. 원래 만들어져 있으니까 파일이 그 있으니까 예. 그 서버가 아니 저 이제 SQL을 봐야 되니까 우선 처음에 해볼게요. 카테고리 쪽 포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select categories inner join, inner join이라고 그랬잖아요. inner join의 포스트의 카테고리 아이디 이런 식으로 나와서 결과가 이렇게 있었는데 데이터를 하나 넣어봐야 되는데 포스트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오지? 그러니까 아, 그냥 create 하면 되죠. 뭐 뭐가? 아. 거기에서 create. 네. 아 이제 아이디만 만들지는. 아, 근데 카테고리 아이디가 너무 힘들어. 아니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카테고리. 카테고리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전다. 카테고리. 그래도 이름 만들 수 있지, 먼저 보고 있지. 포스트 나중에 찾을 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 시점 포스트 아, 잠시만요. 포스트 커맨드 시. 어, 제가 잘못했나요? 아, 아, 이거 시프트는 두 개죠. 아, 또. 아, 복세 두 개 넣어야지. 네. 상속이 아니잖아. 네,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을 다시 조인해볼게요. 네, 뭐 하나 나왔죠 지금 카테고리가. 어, 없는 것도 하나 만들어두면
텀이 하나고 어떻게 해야지 더 쉽게 할까? 없는 거 하나 내면 포스트 카테고리 아이디가 없는 포스트 하나 만들면 되지. 이름이 없어서 죄송해요. 아, 아까 모델 만든 이름 하나도 안 만드는 거야? 속수랑 하나도 안 만들었어? 이 생각을 못 했어요. 아니 그게 더 보기 좋은 거 같아. 더 보기 좋은 거 아, 이거 이쁘게 보이는 게 있었는데 예전에 알려주는 게 까먹었네요. 다음부터는 뭐 허든가? 큰아이요? 네, 아무튼 쿼리만 지금 이렇게 보고요. 이거 기본이니까 어쨌든 네, 이거랑 똑같이 된 거 봤고 이제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멀티플 조인할 때 네, 쿼리를 보면 이노트,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노트 조인, 카테고리, 그 다음에 코멘트 순서대로 됐죠. 근데 포스트가 지금 카테고리나 코멘트를 가진 포스트가 없잖아요. 저희가 아까 기본 포스트 하나랑 카테고리 연결 안 된 포스트 하나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됐고 이제 nested association인데 우선 이대로 실행해볼게요. 그러면 포스트에 대해서 저희는 똑같고 코멘트를 우선 모델로 하고 조인하고 그 다음에 게스트인데 게스트의 코멘트 아이디가 코멘트의 아이디랑 똑같은 요거를 잠시만요 요거로 해볼게요. 아, 이건 안 되겠네요. 이렇게는 그냥 게스트 코멘트만 조회할 때랑 조인 비교해볼게요. 여기 다 똑같고 코멘트에 이게 포스트 아이디까지 똑같은데 요 부분만 이렇게 추가된 거죠.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에서 아까 지금 그냥 카테고리하고 코멘트 했을 때는 이노조인의 카테고리의 아이디가 포스트 여기 메인 거 아이디고 두 번째 것도 코멘트도 포스트 아이디 가지고 여기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나 애나 다 포스트 아이디 가지고 이렇게 조인했는데 지금 여기 옵션을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해시 구조니까 지금 애는 코멘트는 똑같이 포스트 아이디인데 두 번째 게스트는 코멘트 아이디 가지고 N은 A랑 조인하는 거죠. 이거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데이터를 넣어봐야 되듯이 네, 그리고 다시 만들까요? 네임이라도 넣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어차피 오늘 이거만 할 거니까 다시 네? 그냥 add columns 그래서 네. 거기에서 그냥 다 넣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기는 예. 잠시 이거 add column 네. 아, 저 기억나요. add 네. 밑줄 네. column add columns 그 다음 테이블 네임 띄고 테이블 이름 카테고리 아이디 그 다음에 네임 그 다음 스트링 이걸 카피해가지고 잠시만 컬러 카피 포스트 컬러 네 그걸 그냥 카피해가지고 컬러에 맞나 해서 테이블 바꾸면 되지. 네 여기에다가 그러면 그 다음에 포스트스 코멘트스 코멘트 게스트 텍스트 저 우터치면 알려줄 것 같아요. 네, 이렇게죠? 네, 계속 그렇네. 3 나오면 살려고 3 나오면 2 순삼 3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야. 응, 조금 더 내야 되더라고. 다시 아, 더 내야 되는데? 다시 내야 돼. 업그레이드 비용이 있어서 네, 컬럼 지금 다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서 천천히 이렇게 그럼 카테고리는 지금 하나 있죠. 카테고리 퍼스트를 가져와서 저장하고요. 포스트
없었다. 업데이트. 아니. 카테고리를 두 개 만들어 볼게요. 카테고리도 두 개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카테고리를 두 개 만들었고요. 그래서 카테고리 선생님, 세컨드는 없죠. 저를 카테고리 5를 한 다음에 세컨드 해보세요. 네. 왜 그러지 아세요? 네. 저게 어레이 때문에 어레이를 잡아내야지 세컨드. 어레이는 그럼 퍼스트 세컨드 어디까지? 퍼스트 라스트는 파인드 메소드예요. 퍼스트 라스트는 서드도 있어요. 세컨드 서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메소드에서 어레이 때 세컨드 서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면 오란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팁입니다. 아, 이거 아니죠. 이거 맞나요? 제가 말해놓고 볼까요? 왜요? 아닌가요? 뭐 맞나요? 카테고리 그냥 포스트 만들 때 아, 카테고리 한 다음에 포스트 포스트 어, 포스트 크리에이트 아, 이렇게 해서 네임 헷갈려 네임에 뭐라고 할까요? 포스트 네,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포스트. 네,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 지금 첫 번째 거에는 포스트가 두 개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거에는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카테고리 조인 포스트니까 카테고리가 두 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포스트, 세컨드 카테고리 다 포스트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네 개가 나왔어요. 아 맞아. 왜? 중복되니까. 네, 중복되니까. 그래서 아까 유니크를 쓰면 네. 중복 안 되는 카테고리 정보라고 있습니다. 유니크를 써볼게요. 유니크를 쓰면 두 개가 나온 거. 카운트하면 두 개죠. 그리고 여기 쿼리를 보면 디스틴트 요거 들어갔어요. 네. 요건 지금 포스트그레스큐엘 기준이니까 그냥 된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레일즈 배우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네. 레일즈 쓰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카테고리하고 코멘트가 있다는데 코멘트 안 만들어. 네, 지금 만들면 처음 포스트 처음 카테고리 지금 두 개가 포스트. 있잖아요. 코멘트 점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코멘트 만들게 포스트 코멘트 아니 데이터를 좀 이렇게 부축해 놓고 네, 그래서 코멘트가 하나 들어갔고요. 지금 카테고리 첫 번째 거에 포스트가 지금 포스트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에만 다 넣을게요. 잠시만요. 여기서 네, 코멘트도 있어야 돼요. 아, 코멘트도 있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네, 코멘트가 지금 있는데 네, 지탄축 기반 코멘트 퍼스트를 이렇게 그리고 코멘트에 게스트였나요? 게스트 아 맞네요. 아 지금 두 번째 거 할 수 있냐죠. 헷갈렸어. 지금 포스트인데 카테고리가 있고 코멘트도 있는 그렇죠. 포스트를 네. 가져오는데 이거를 하면 하나가 나오겠죠. 하나 나왔어요. 세컨드 포스트 제가 아까 포스트 가져오지 않았나요? 네? 여기 첫 번째 포스트에 이거 할당을 잘못했나요 제가? PF가 먼저 아 제가 이게 퍼스트 포스트 가져온다 그래놓고 할당을 잘못했나봐요.
지금 그러니까 포스트 중에 카테고리하고 코멘트만 다 가진 거는 하나죠. 지금 근데 그냥 이렇게 코멘트 없이 하면은 지금 여기 퍼스트 포스트하고 세컨드 포스트하고 서드 포스트 세 개인데 코멘트까지 가지고 있는 애는 지금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어소시에이션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이너조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너조인입니다. 이거를요 네. 여기 아까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셀렉트로 스타를 주면 포스트에 카테고리 쓸 수 있나요? 셀렉트를 뒤에 줘야 되죠. 한번 해볼게요. 앞줘도 앞에 줘도 상관없고 네. 얘 가져오긴 얘.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얘가 포스트인데 포스트의 카테고리 하면 아 어? 왜 연결이 안 돼 있지? 포스트 할당이 돼 있잖아. 아 얘 포스트고 카테고리 하면 아 쿼리 또 날아가는구나. 역시 이너조인은 다 조인스는 다 객체를 다 안 만드네. 근데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인클루즈. 이게 인클루드 말고 조인 할 때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넘어오니까 네 뒤에 있을지도 몰라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 이 다음 번은 코멘트인데 게스트를 가지고 있는 코멘트 지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코멘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아까 하나 있었잖아요. 하나 근데 게스트까지 가지고 있는 걸 하면 하나도 없죠. 근데 우선 저도 이제 잡아보니까 포스트를 가지고 있는 코멘트 이거 하나를 가져오면 포스트 아 코멘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저 반대로 할게요. 코멘트인데 포스트를 가지고 있는 코멘트 하나잖아요. 어? 잘못했나요? 아니 코멘트는 포스트 하나지 S가 아니라 포스트지. 아 포스트지. 코멘트는 빌롱스트니까 조인할 때는 포스트를 해야지. 아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이 코멘트를 하나 가져와서 그러니까 코멘트가 있는 게스트 가져와서 포스트가 있는 코멘트를 싹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코멘트 하나 가져왔잖아요. 하나 할당이 됐어요. 혹시 해보면 저걸 가질 걸? 원래는 어레이로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시 하나라서 되는 거 아닌가? 시 하나 더 만들어. 시가 시인데이 코멘트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코멘트 이거 잘못했네. 시점에 포스트. 이게 에러가 나야 돼. 코멘트에 포스가 없네요. 지금 시가 뭐예요? 시가 코멘트요. 시가 코멘트. 시는 시점 시다 클래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는 하나밖에 없는 코멘트. 코멘트 이름이야. 코멘트. 네. 그러니까. 아네 맞네요. 저희가 퍼스트 세컨드 했으니까. 아니지. 맞아. 그 조인으로 불러오면 저기 뭐 내리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 그렇지. 거기에서 해야 돼. 네 그렇죠. 그렇지. 시점 포스트 하면. 포스트 이런 게 나오고. 공부예요. 되게 버그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자주 쓰면 적응될지 모르겠네요. 라이브를 하면 에러를 범하는 게 분고되는 거예요. 네, 코멘트에 조인트 포스트 했고요. 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코멘트에 지금 게스트를 만들려고요. 게스트 다크레이트 다크레이트 같은 거 네. 이거 제가 다 했는데 왜 실수를 안 해봤더니 그때 말로만 넘어갔더니 저도 헷갈려. 네. 네. 포스트 게스트. 해저원이라서 에러 납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빌드 아니 저 크리에이트 언더바. 네. 아까 요거랑 제가 헷갈려. 크리에이트 언더바 게스트입니다. 여러분 요 중요한 겁니다. 해즈맨이하고 해즈맨이하고 해즈원하고 만들 때는 분명히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해즈맨이가 들어갈 때는 포맷스 딱 크리에이터가 되지만 해즈 원일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거꾸로 크리에이터 언더바 게스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약간 헷갈려 지금.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다시 해볼게요. 아까는 한 건도 없었는데 지금 코멘트가 게스트 하나 가지고 있는 애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한 건이 나왔죠. 세컨드 포스트가 아까 코멘트도 가지고 있고 그 코멘트는 게스트도 가지고 있는 애 하나 나왔고요. 이제 멀티플 어소시에이션인데 이제 게스트가 있는 코멘트는 제가 만들었고 그게 카테고리도 카테고리가 그 포스트도 가지고 있고 세컨드 포스트 태그만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포스트에 태그를 만들게요. 그러니까 포스트 점점 여기서 이 포스트에다가 그냥 추가할게요. 그러면 이 포스트에 이거는 태그 쓰잖아요. 여러 개니까 태그스에 create name 태그 네 이렇게 해서 태그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은 포스트에 아 진짜 복잡해. 포스트에 코멘트가 있고 게스트가 있는 그거에 대한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네. 아 대단하네. 근데 이거 진짜 쿼리로 짜면 더 복잡해졌겠죠. 그렇지. 네. 그러면은 이제 요 쿼리를 해볼게요. 이 쿼리를 하면은 잠시만요. 이 포스트에 카테고리를 먼저 봐볼게요. 포스트 카테고리는 지금 퍼스트 카테고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했을 때 지금 마찬가지로 퍼스트 카테고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냥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네, 여기 퍼스트 카테고리가 나와. 네, 이런 식으로 아, 진짜 궁금하네. 하나씩 하면서 좀 네. 그 모델링 공부할 때는 이 콘솔에서 저걸 네. 연습을 해야 되고 프로젝트 짜면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고 그럴 때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두 개의 어소시에이션 걸고 있는 거를 자기가 정리해 놓고 콘솔에서 테스트해요. 지금 콘솔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콘솔 저게 참 그래서 여기까지고 지금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건데 이게 지금 없어요. 얘가 만들어줬던 테이블이 아니에요. 이제 갑자기 클라이언트의 오더 테이블로 아, 바뀌었어요. 네. 이거는 지금 할까요? 얼마나 만든 시간? 40분인데 어, 하도 되겠다. 10분이면 네, 네. 그러면 클라이언트하고 오더 어, 테이블 만들게요. 포스트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 그렇죠. 포스트에 네. 컬럼 추가해서 이게 바로 그 R1 랩의 분위기입니다. 랩이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렇게 어디 해보고 실제로 포스트에다가 얘도 컬럼 똑같이 어? 컬럼 네. 아 여기서 추가해 지금 포스트에 이제 제가 근데 코멘트에다 만들어야 되겠네요. 포스트가 아니라 여기가 지금 얘를 포스트로 잡고 제가 오더를 코멘트로 해볼게. 근데 크리에이티드 해지니까 컬럼도 아, 필요 없네요. 네. 아 그런데요. 네 말씀해 주셔서 정말 심플하게 알려준다. 근데 사실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할 바에는 네, 그냥 저는... 만드는 게 더 빠르긴 해요. 아니 그러면은 우선 타임 레인지 먼저 만들어 볼게요. 타임 레인지 하면 여기 생겼는데 8월 26일 부터 27일 사이. 그러니까 지금 만든 게 포함 안 되겠죠? 시간이 지금 지금 안 되지. 날짜를 이거 왜 아 미드나잇이 있어가지고 미드나잇 빼고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시간이니까 방금 포함 됐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post.joins 어, 외워서 치고 있어. 여기서 오더 쓰니까 두 번째 커멘스 크리에이티드 여기 해시 타임 엔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커멘트를 가지고 있는 포스트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선은 그래서 여기 조건이 여기는 똑같고요. 지금 코멘트 여기 헤어에 지금 제가 쳐놓은 이게 파싱돼서 들어갔네요. 그냥 그대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비트윈이 되고 참 신기합니다.
이거 막 이게 PostgreSQL이니까 평소 쓰시던 거랑 다를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쿼리가 날라갔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해시 기반으로 한 거 이걸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커멘스인데 여기 좀 이렇게 생겼나? Printed at time range. Is time range. 이렇게 하면 쿼리가 동일하죠. 배어부터 해서 대단해. 될 수 있으면 두 번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알아서 파싱해줘서 제가 말한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동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